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PPT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DM이나 이런 걸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없으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안 들리는 경우는 대체로 수신기 측의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볼륨을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시 셀프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조금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주 2회 정도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팩트체크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시기에 일단 고3들 입장에서는 한참 내신 기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이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긴급히 공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수시 셀프 시뮬레이션은 뭐냐 하면, 문자에 나간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상담을 가시거나 혹은 저 같은 사교육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스스로 대체로 내가 어느 정도 라인을 가야 할지 학생과 부모님께서 같이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 제 밴드나 여기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 길게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내용이 아마 그 명일동이나 이제 그 YCC 강동 고덕이죠. 그다음에 일산 이런 데서 현장 설명회에서 진행했던 내용하고는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오셨던 분들은 약간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순서는 실제로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치 컨설팅이죠. 그러니까 수시 원서 6개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쭉 따라가는 순서를 실제로 여기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로 한번 저랑 라인을 잡아보실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개개인의 어떤 데이터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이제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시립대학교 학생들의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잡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 보면 기본적으로 주관적 마지노선. 주관적 마지노선이란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내가 입시를 끝낼 수 있다. 내지는 일단 등록을 할 거다. 고선을 잡는 겁니다. 이런 객관적 마지노선은 실제로 내가 갈수 있는 하한선이겠죠. 그래서 이건 보통 저희가 지금 수시 라인을 잡는 거니까 요 객관적 마지노선은 정시로 어디에 갈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수능 점수에 따라 적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산물의 용모를 비교했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나? 아니면 수능은 그냥 최저용으로 써야 되나? 이렇게 용도를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 전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신이 좋다면 교과 전형 위주로 해서 수능 시험 맞추는 게 아무래도 그냥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경우의 수도 적고 그렇지 않다면 학종으로 갈 것인지. 만일에 이제 교과나 학종 모두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논술로 갈 것인지, 우리가 주 전형, 그러니까 여섯 개 중에서 어떤 걸 위주로 세 개, 네개쓸 것이냐가 정해지는 게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학종을 내가 어쨌든 간다는 전제에서, 학종을 안 가신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생교 평가를 좀 해봐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내신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신이 1.5다, 2.5다, 3.5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내신 때에 비해서 좋다. 그럼 이제 우리가 대략 한 입결이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플러스 0.56 정도 약간 상향 지원, 좀더 높은 대학을 한번 노려봐도 될 거고요. 내신 때에 비해 생기부가 안 좋은 편인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오히려 약간 0.45까지는 아니라도 한 0.23 정도, 한 단계 정도 좀 낮은 급을 써야 될 거고, 그저 그런데라고 그러면, 내신 위주로 일단 써야겠구나.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학종에는 이제 면접이 있죠.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일수록. 그래서 면접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비할지 그런 말씀들로 일단 쭉 한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대부분 고3들이 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채팅창에 질문들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한번 쭉 이제 학생의 수시 6개를 한번 정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듀오를 켜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관적 마지노선입니다. 주관적 마지노선은 이겁니다. 어디까지 가면 입시를 끝낼 수 있습니까? 이제 내년에 시대 인재를 가네 마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그냥 입시가 끝나느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요새 좀 워낙 반수나 이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일단 최소한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합격하면 등록은 할 곳은 어딥니까?
왜냐하면 수식어 6개를 쓰는 데 있어서 특히 수시니까 정시라는 또 이제 약간 2차 관문이 그 보험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앞서서 등록을 할곳 최소한 요거 좀 정하게 되는 거고요. 부모 학생 사이에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두 학생한테 먼저 물어보고 저는 그다음에 부모님께 여쭤보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주관적 마지노선 때문에 이례적인 합격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 몇지 뭐 3점 몇이 뭐 어디를 갔대 4점 몇이 어디를 갔대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이유는 이 주관적 마지노선 때문이죠. 그러니까 걔는 실제로 거기에 뭔가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게 아니라 뭔가 안 되면 재수하지 이런 마인드 썼기 때문에 그 합격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듣게 되는 되게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거니까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합격의 케이스들은 사실은 이런 주관적 마지노선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뭐 서성을 가기도 쉽지 않은 아이인데 뭐 고대가 됐다. 그건 이제 걔가 한번 이제 나름대로 질러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펑크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뭐 고대까지 못 가면 난 재수할 거야. 뭐 이런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이례적인 합격 결과 나오게 하는 요인이 주관적 마지노선이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물어봤을 때 고대는 가야죠. 문과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제 이과는 메디컬이 더 위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차피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전형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고대는 가야조가 되면 어쨌든 성대 서강대 밑으로는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연고대에 있는 전형도 쭉 나오는 거고 그럼 뭐 서울대는 한 장밖에 못 쓰니까 요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연대는 그럼 요거 택해야 되죠. 여기서 하나, 2번, 3번, 4번. 그다음에 고대도 택해야 되고 5번, 6번, 뭐 7, 8번 논술까지 친다면 아니 8개 중에서 6개를 어떻게 정하고 무슨 과를 쓸지가 나오는 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따져봐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학우나 뭐 논술로 경영을 쓴다고 하면 최저는 맞출 수 있는가 등등등 요 생기부 상태는 어떤가 내신은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약간 어느 레인지를 딱 끊어주는 역할을 이 주관적 마지노선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이거는 1년 때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조금씩 더 위축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 단계에서 왜냐면 이제 뭐 기껏 붙어놨는데 내년에 재수해봐야 아까운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이건 지금 미리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관형 마지노선 관련 제가 이제 여쭤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거 물어봐줘서 되게 감사하다고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다른 데 가서는 학교 가서는 이거 얘기했다가 꿈도 꾸지 말란다고 혼난다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제 대학 입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존중을 해서 기본적으로 라인업을 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관적 마지노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객관적 마지노선 가겠습니다. 자, 아까는 약간 정말 약간 이상적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냥 이제 지금부터는 좀 현실로 와야죠. 자, 객관적 마지노선은 뭐냐면 정시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나요가 됩니다. 그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이제 입시나 이런 데 얼마나 좀 그래도 관심을 가졌는지 아닌지가 좀 드러났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표현들도 쓰잖아요. 뭐 수능에 뭐 언어 영역, 무슨 영역, 무슨 영역이 있고 입시 영역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 너무 무례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수능으로 가능한 최선의 학교 학과가 어디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시에서 어디를 가실지는 점수를 받아두고 결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워낙 좀 복잡하기도 하고 변수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때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수시를 정하는 데서 정시의 역할은 뭐냐면 대강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시는 정시보다 상향이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로 갈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굳이 수시에서 떠서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구나 수시 납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냥 앞에서 고대 얘기 할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성대나 서강대 정도 갈수 있다. 예를 들면 수능으로.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성대나 서강대가 좀 인기가 덜한 한양대나 중앙대를 굳이 수시에서 붙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이 잘 나와도 서강대나 성대 써보지도 못할 테니까 그래서 상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만 여기서 재수 가능성에 따라 좀이 라인은 달라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라인을 잡을 때 있어서 저는 뭐 재수를 각오했어요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쓰겠죠.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가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재수는 없다. 내지는 아이고. 재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재수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니 뭐 학생이 저는 어차피 재수해도 수능형 인간이 아니어서 안될것 같아요. 올해 끝내야 돼요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소극적인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따 좀 보실 거긴 한데 예를 평균 2등급이다. 그이 이제 객관적 마진을 물어봤을 때
입시를 좀 아는 애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문과 연구소에서 이과로 가볼까요? 그럼 뭐 제가 뭐 이과로 갔을 때 올해 뭐 작년 뭐 수능 점수 기준 봤을 때 제가 뭐 경희대 자율 전공 정도는 갈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얘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국어는 3이고요, 수학은 뭐 며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사실은 입시에 되게 무심한 거죠. 왜냐하면 정시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평균 2등급이다. 그러면 보통 중경시 2를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문과랑 외대도 여기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평균 2등급이라는 게 이게 뭐 2점 몇 등급이 아니고요. 2.00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100분이 사실 100분이 더 정확하긴 한데 정확하게 100분을 따졌을 때 어쨌든 다 89가 넘어가는 거죠. 이 정도 나왔을 때 중경시가 되는 거고 이제 좀 레인지 넓죠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정도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거 각자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인을 이렇게 6개를 크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7개구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상향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정시에서 갈수 없는 학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카드를 고를지 그다음에 이제 대충 중경시 라인에서 뭐 여학생 미대까지 갈수 있겠죠? 이런 라인을 써볼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약간 적정 라인을 저희가 잡는 겁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제 안 나올 곳에 대비해서 시립대나 건대까지도 가볼지. 그래서 우리가 위에 거세 개가 약간 상향, 가운데 거두 개가 적정, 아래 거두 개가 약간 하향이나 안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재수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시립대 건대를 안 쓰는 거죠. 유료만 더 올려 쓰는 거고요. 뭐안 되면 내년에 다시 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올해 어떻게든 붙어놓고 봐야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시립대나 건대까지 쓰는 거고 뭐더 낮춰 쓸 수도 있습니다. 꼭 붙어야 된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그때 약간 이제 저희가 테크니컬하게 쓰는 거는 이 시립대학종이나 건대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후에 면접인 전형들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수능 점수 보고 면접을 갈지 말지 결정하는 약간 그런 이중적인 장치를 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객관형 마지노선에 따라서 이큰 카드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형 마지노선은 아래쪽을 싹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객관형 마지노선은 이제 어떻게 이 카드를 그 레인지 안에서 펼칠지가 기본적인 라인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요 정도로 놓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형 마지노선은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거는 사실은 작년 입결을 가지고 올해 3모 6모에 따라서 백분위를 보셔야 됩니다. 백분위를 보셔야 그나마 정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냥 러프하게 잡으신다고 하면 대충 잡은다고 하시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이해용 소장님이라고 전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으신 분이 유튜브에 밝혀놓으신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고요. 저는 이제 요것도 요거지만 그다음에 요거는 성재현 소장님이라고 저랑 좀 오랫동안 여러 가지 교류해 오신 분이 이제 주신 자료인데 뭐 예를 보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이중경 외시라고 돼 있잖아요. 수능 평균 2등급. 그다음에 2.5등급이 되면 건동홍수 라인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평균 3등급이 되면 국승세단으로 가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이 학종에서의 내신도 사실 이거랑 비슷해요.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백분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시를 갈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고요. 3모 기준 어디, 6모 기준 어디.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을 오실 때도 그걸 알아서 오시면 훨씬 더 이제 뒤쪽에 시간을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이제 제가 컨설턴트나 학교 선생님이 찾아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이 부분을 여기까지 잡아서 오면 훨씬 더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죠. 여기까지 해가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수능체저가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앞에 나온 것처럼 정시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예를 들면 나는 내신 뭐 일반고대 1점대야.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했을 때 사실은 건대 위쪽으로는 대충 가죠. 근데 수능으로는 국승세단 라인이 나와. 그럼 이제 그때는 수능 정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최저용, 수능은 그럼 최저를 맞출 용도로만 써야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최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에도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시에서 뭔가 희망이 없거나, 그러니까 정시보다 오히려 지금 수시나 뭐 학종이나 이런 걸 가는 게더 좋다. 아니면 뭐 논술로 가야 된다. 이런 수시에서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수능은 최저 용도로만 쓰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주 전형을 결정을 해야죠. 아까 이것저것 뽑아놨었는데, 일단은 주 전형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내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것도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용 소장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뭐 대략, 이건 뭐 상위권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아까 이제 일단 그
1.5등급 안에 들어간다. 뭐 1.7등급 안에 들어간다. 1.8등급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7등급 정도 안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서 교과의 70% 수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이 1점대면은 뭐 이제 눈높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건대 이상은 뭐 교과로 그러니까 어디 교과에 뭐 1.655나 있다고 좀 이제 줄어들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인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들은 거의 다갈수 있죠. 교과 전형까지 포함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1.8 정도 가게 되면 보통 저희가 요게 이제 보통 중앙대 정도 라인으로 잡거든요. 중앙대. 중앙대 혹은 뭐 경희대 인기학과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뭐 1.9 되면 저희가 이제 뭐 그다음 라인도 잡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큰 어떤 덩어리는 일단 내신으로 잡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점 되면은 뭐 아주 눈높이가 높은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서영고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교과로서 승부가 거의 가능, 교과가 주전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다 내신이 고개 좀 내려가게 되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제가 실제로 좀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서울 시립대학교가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면접 시뮬레이션 영상 올려놓은 건데 거기 그 앞에서 학생의 약간 프로파일을 좀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이거 조금 표시를 하고 가면 같이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보시면 일단 뭐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전과목 1.8이 그리고 수학이 1.7이고 과학이 2.5고 영어가 1이야.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련 과목들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그러면 비슷하죠. 자기 전과목이. 근데 과학이 안 좋아. 근데 이거는 당연히 감점 사유일 겁니다. 이 친구가 화학 이과를 가는 친구로 하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목별 내신에 있어서 그 학과나 혹은 그 계열과 관련된 내신들이 자기 전체 내신 이상은 자기 내신보다는 좋아야 전체보다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체 내신을 깎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과학 때문에 전체 내신을 깎아먹었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쪽 이과 계열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영어 1등급은 얘한테 약간 플러스 요인이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이과 애들이 영어 1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아주 극상위권 아닌 이상 이제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과목 이수 요새 많이 말씀 들으시잖아요. 무슨 과목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러면 뭐 수학은 당연히 다 들었고 이렇게. 그다음에 물리 1, 2, 화학 1, 2, 생 1, 2, 지구과학 1, 2, 1, 2를 다 했죠. 과목에서 되게 열심히 한 친구랑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과학과제 연구. 무슨 무슨 연구, 무슨 무슨 탐구로 된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데 이게 소위 이제 소논문을 쓸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굉장히 좀 중시하는 과목들이죠. 얘는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 통해서 생태와 환경 들었고 화학2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화공과니까 아무래도 화학 과목 위주로 이제 이 프로파일링이 정리가 됐죠. 이 정리는 제가 한거 아니고 시립대 측이 해놓은 자료예요. 그리고 뭐 자율활동 보면은 과학 나눔 실험, 스테벌 화학 특성 효과, 여기 있고 동아리 화학 동아리, IT 동아리, 수리 과학 동물 동아리 뭐다 떨어지고요. 진로 활동은 이제 그 창체 쪽에 써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거 했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머지 생기부 분석은 자세히 할 건데 일단 얘는 일반고 1.8인 아이구나,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과죠, 그죠? 이과이고 다음에 거를 보면 도시사회학과, 그러니까 도시사회학과니까 이건 뭐지라고 하시는데 사회학과예요. 예, 시립대가 도시사회학과로 이미 붙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사회학자가 되려는 애가 전과목 2.5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과 1.8, 문과 2.5라는 내신만 갖고 한번 라인을 잡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약간 소팅이 되는지. 그래서 넘어가면 그 들락거리시는 분들이 많죠? 잘안 들리나? 예,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죠? 그러면 일단 요건 제가 다른 설명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건 학종의 라인이에요. 여기 교과가 따로 써 있긴 하지만 진짜 완전 학종의 라인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학이고는 고등학교는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가장 예뻐하는 A그룹 고등학교. 이거 뭐 기준이 여러 개 있지만 보통 수시에서 서울대를 연평균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내지는 표준 편차가 10을 넘지 않는 학교. 그만큼 학력이 우수한 학교죠. 그런 학교들은 내신이 이만큼 여유가 생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애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가장 안 좋은 생일반고. 서울대를 1년에 못 보내거나 항상 4명 이하로 가는 대학. 그다음에 아이고 고등학교 표준 편차가
보통 한 20에서 25까지 가는 학교들, 25 넘는 학교들도 있죠. 그런 학교들은 이제 내신이 가장 타이트하게 잡히는데, 아까 제가 시립대 자료로 말씀드렸으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라인이잖아요. 경외시 건이 라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체로 어느 정도 애들이 가야 된다? 2점 초중 정도의 아이들이 학종으로 보통 종합교를 씁니다. 1점대는 잘 없고요. 보통 2점 초반인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시립대 라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과목 구성상 봤을 때 저두 친구는 다 기본적으로 2그룹에 속하는 아이들 같습니다. 이렇게는 큰 분류가 잡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기본 설정 일단. 그럼 아까 요 화학공학과 친구, 왼쪽 친구 얘 얼마였어요? 쓰고 갈게요. 밑에 들어오신 분들 있어서. 1.8. 그냥 종합 내신 1.8이에요. 아까 얘는 2.5였죠. 자, 그럼 걔네들이 기본 생각할 수 있는 라인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이탤릭스에 약간 비스듬히 써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상향입니다. 이런 데들은 이제 상향이고, 그러니까 1.8로 서성한 교과 쓰기 좀 부담스럽죠. 고대 추천도 최저가 있으니까 써볼 수는 있는데 살짝 부담스럽고, 중대 교과까지는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한양대 교과는 더 높으니까 안 되고, 올해 뭐 최저가 생겼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친구가 쓸수 있는 교과 라인은 여기가 적정이고요. 세모 라인은 여기가 적정이고, 여기는 이제 요 동호수 라인은 안정이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세부적인 건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학종으로 봤을 때는 고대하고 쓸수 있죠. 여기는 오히려 고대하고 같은 거쓸수 있어. 서성한 학종도 쓸수 있어. 중대융합탕도 쓸수 있어. 근데 그냥 쓸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뭐, 안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 학종 정도부터 제 생각에는 안정권이.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이 친구가 만일에 시립대를 붙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뭐예요? 이 친구 카드 중에서? 네. 안정 쪽에 있었던 카드겠죠. 네. 이제 아래쪽 카드가 붙으면 아마 제 생각에 5번이나 6번 카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 설정을 놓고 봤을 때. 자, 그 다음. 자, 2.5에서 도지사 약과 쓴 친구는, 자, 보면은, 일단 뭐, 교과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2.5를 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교과 쓸수 있는 데는 사실은 뭐, 광명상과 라인 정도예요. 국승세단 쪽도 2.5가 교과 쓰기는 뭐 학과나 개별적인 전형과 차이는 있겠지만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가 교과랑 이렇게 되는 거고 대부분 학종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 친구는 이제 제가 이제 1.8은 서성한 학종, 중대 학종까지 괜찮다고 말씀드렸, 서성한 학종도 괜찮다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서성한 학종이 세모가 뜨죠. 이게 이제 다른 이유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 선이 일단 내신에 따라서 큰 덩어리가 좀 잡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변동의 가능성은 뒤에 있겠지만, 그리고 이 친구는 경외시 건이 학종이 일단은 써볼 수 있는 라인이고, 이 친구는 사실은 동호수 라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신입대는 이 친구한테 1번이나 2번 카드였을 것 같아요. 학교 상향 카드에서 붙은 겁니다. 만약 신입대에 실제로 왔다고 하면. 근데 신입대에서 공개해 놓으면 얘네가 실제로 신입대를 어쨌든 등록해서 다니는 애들이겠죠, 그죠? 자, 일단 이런 기본 카드가 설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뭘로 잡았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레이싱을 가지고, 1점 후반과 2점 중반의 카드들은 이렇게 다르게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생기부 자체 평가에 들어가 봐야죠. 얘가 생기부가 어쨌든 1.8짜리가 다른 1.8보다 좋은데 싶으면 뭐좀더 상향으로 올려보는 거고, 예를 들면 1.5 정도 내가 써놓은 학교들 라인을 잡아보는 거고, 안 좋은데 그런 것보다 낮아서 낮추어서 가야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얘는 아까 화학공학과 가는 애였잖아요. 근데 봤을 때, 어쨌든, 자, 아까 제가 봤던 내신은 뭐예요?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학종에 왔을 때. 아마 이제 큰 덩어리가 이제 그렇게 약간 섹터가 나눠질 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1.8이니까, 고서성한 1점 중은데 여기 쓰긴 좀 부담스럽죠. 근데 중경시권이 쓰는 건 문제는 없어요. 역시 동공수 쓰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고, 근데 관련 교과를 봤더니 수학은 자기 집 내신 이상이야. 근데 과학이 안 좋아. 그럼 이건 X가 될 거예요. 예. 그다음 연관활동. 보통알이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 이게 자율용알이가 중요했었는데 요새 이제 그 유연화 프로그램이라고 학교에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 개인 세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세특이 뭐쭉 있잖아요. 뭐 구경수 뭐쭉 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학교 자체 활동을 했던 그 유연화 프로그램 세특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적정 실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역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쪽 활동들은 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학술 역량. 학술 역량은 소위 말하는 발표나 보고서를 이쪽을 썼나 안 썼냐예요. 그래서 아까 시립대가 프로파일을 해놨던 것처럼 뭐꽤 많이 했습니다. 다 관련성이 있고 뭐 얘만 약간 튀긴 하는데 개소리 노안만 네. 면접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과제 연구 들었고 생태환경 들었고 그다음에 투 과목 다 들었죠. 물투 화투 다 들었어요. 뭐 물화상 기출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1인 것도 약간 이건 뭐 가산점 요소죠. 이과지만 그런 면에서. 다만 이제 하나 아쉬운 건 뭐다? 독서가 없습니다. 독서가 모르겠어요. 실제 생부인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프로파일링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하는 식대로 평가를 해보면 항목별로 1점이 만점인데 예를 들어 전체 내신은 중경시권이나 1점을 받을 거고요. 여기는 감점이 발생할 겁니다. 0.566 정도? 3분의 2 정도? 아, 0.5구나. 세보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는 됐고 하나 안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점수를 다 만점 못줄 거고 감점이었을 때갈 거고 나머지 요거는 1, 2점 줄 거고 이건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일단 줘야죠. 이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5점이 확실히 된다. 뭐 거의 최초합이다. 면접을 남들 만큼 본다면 면접이 있을 때 4점이 유력하다. 보통 이때는 추합. 3점이면 1단계가 통과될 수도 있고, 운이 없으면 통과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 레인지인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소성화는 3.25점이 나오고, 중경시간은 3.5점이 나오고, 전홍수 라인은 4 플러스 정도가 나와요. 이 친구는 내신 구성상 봤을 때, 시립대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과학 점수 빠지는 거 말고 별로 감점될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시립대 오늘의 친구는 생기부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붙기도 했겠죠. 약간 그렇게 나와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생기평가 이 정도 나오고, 생기부는 그래서 1.8, 일반고 1.8의 생기부 치곤 괜찮은 편이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서강대나 성대 정도 가는 생기부로서도 괜찮을 것 같고, 고대 추천을 썼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고대 하부나 개정은 힘들었겠지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 친구 라인이니까 제가 컨설팅을 했다면 저는 연대 IS를 좀 밀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건 비슷하게 잡히는데 일단 여기 영어가 여기는 같이 보거든요. 국제대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1.8 정도 내신이면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제 그 연대 IS 최저를 맞출 수 있었다면 이하 오니까 3.75가 나와서 오히려 저는 여기도 아마 한 번쯤 좀 써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화공과 생기부를 가지고 저희가 약간 이제 베리에이션 뭐 변주란 표현을 쓰기도 하시던데 어떤 분들은 그때는 화학과라든지 아니면 식품 영양 쪽이라든지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얘가 조금 더 인기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쪽으로 돌렸을 때 사실은 점수 차이가 뭐한 0.25점 정도라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크당 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점수가 달라지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화공과 1.8의 생기부 레인지는 분석은 이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지워야겠죠. 그럼 도시사인 이제 이거 까먹기 전에 화학과 우리 했으니까 보고 갈게요. 자, 그럼 재설정. 아까 기본 설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생기부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었잖아요. 생기부가 좋은 편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과목 구성상 이제 어떤 과학 내신 나쁘다는 게좀 단점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마 저는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은 뭐 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 파란색과 약간 초록색, 청록색처럼 보이는 거는 약간 뭐 적정 라인 정도.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라인을 잡았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제가 중대 교과까지는 조금 이제 내신 자체 2.8 자체 힘들 수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대 교과 더 높으니까 힘들겠죠. 그다음에 좀 동수 교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변주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써보면 어찌나 네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시립대학 종이죠 여기죠 시립대학 종이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썼는지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시립대가 공개해 놓은 자료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지금 시립대를 갔다는 건 이거 추론입니다 추론 시립대를 갔다는 건 이제 경희대 이상 붙으면 그 위로 가니까 이 위를 못 썼거나 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생기부 가지고 뭐 하구나 계정은 잘 모르겠고 하구도 쓸수 있었을 것 같고 저라면 고대 이둘 중에 하나 써보라고 했을 것 같고 서성은 좀 썼을 것 같거든요. 중대도 아마 융합 정도 쓰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경희대 당연히 썼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아마 1번
2번, 3번, 동의도 썼고, 실립도 썼고, 5번. 뭐 밑으로 뭐 한두 개 썼겠죠. 건대를 썼든 뭐 어디 밑으로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얘는 저는 실립대가 얘는 4번이나 5번에서 걸린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위로 왜못 붙었을까?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서성한 학종이나 중대 융합은 뭐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대학우 같은 거나 추천은 여기는 저는 최저 때문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학종도 아마 이대학종 썼으면 붙었겠죠. 근데 여기도 아마 최저가 4만 6이 걸리니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나타나는 거, 이 친구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입시 공학적인 어떤 교훈은 뭐냐, 깨달음은 내신도 괜찮게 했고 생기 활동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못 받쳐줬다? 더 높이 갈수 없도록 높이 가기 힘들어졌다? 네, 수능 최저죠. 이 친구는 수능 최저를 많이 맞춰줬다면 더 조금 더 예를 들면 고대 정도까지 혹은 뭐 5 이상 받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는 1.8 이상의 생기고를 가지고 있었긴 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약간 다들 그 이어령 비어령 식으로 해결들을 하시죠. 수능 학원에서는 봐라,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실 거고, 내신 학원에서는 그래, 내신이 1.8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됐다고 하실 거고, 뭐 학종 학원에서 학종화해 주는 사람들은 그래도 얘가 이 정도가 되니까 실입 때 붙었지 아니면 떨어졌을 거야라고 하니까, 뭐 그건 이상 이어령 비어령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놓고 봤을 때어 저는 친구한테는 아마 실입 때가 어쨌든 4, 5, 6번 카드였을 것 같고, 1, 2, 3번 카드는 아니었을 것 같고, 만일에 수능 최저가 맞춰줬다면 조금 더 올라가 높여 써볼 수 있었겠죠. 추론이지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꾸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학교 1년 선배 결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입결 그 내신만 갖고 계시니까. 근데 내신은 뭐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요소가 다섯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이만 요 앞으로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요것만 갖고 이제 자꾸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 나머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선배들이 이걸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가지고 오시면 좋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나랑 비슷한 선배가 어떻게 썼고, 그걸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 그런 걸 이제 약간 유추를 해서 우리가 지원 전략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선배는, 최저가 뭐, 최저를 잘 맞췄거나, 아니면 뭐, 이 선배는 상대적 생기부가 안 좋았나 보네. 교과에 주신 거. 이런 게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의 이과 사례였고요. 이번엔 이제 2.5의 문과 사례 보겠습니다. 역시 실입대에도 공개한 거고, 다시 해볼게요. 아, 네, 천천히 2.5고, 그러면 일단 고서성한 중은 대충 1점 중후 정도에서 여기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거리가 있죠. 안 되고. 경외시건도 2점 초중이니까 이것도 조금은 이제 뭐 생기부 상태 따라 한번 덤벼볼 수 있지만 조금 거리는 있어요. 자, 동홍숙은 뭐 적정 라인이고, 수성세대하는 여유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친구 과목 구성을 봤더니, 학교 측이 준 어쨌든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국어 1.8 사회이니까, 뭐, 좋습니다. 그렇죠? 자기 이제 전체 내신, 정하고 내신보다 좋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수학이나 과학에서 내신을 까먹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쪽 지표는 나쁘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아래부터죠. 자, 영문활동인데, 영문활동 보시면, 그럼 사회학과를 안 간다는 할때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면 뭐딱 찝을 순 없지만 독서토론은 관련성이 있어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 소위 말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별 유연화 프로그램, 여기에 왜 온라인 스터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기부에 다른 게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프로파일링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학술 역량 쪽에서도 뭐 탐구 심화탐구 활동을 하긴 했는데, 정보 수용의 관점, 이거 사회학과에 뭐지? 사제 갈등? 갈등은 해당이 되는데, 사제 갈등은 교육학과 쪽 주제죠? 네, 도시환경 변화? 오케이. 양극화 맞죠? 뭐 교육 불평등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과 가는 친구들에게는 뭐몇개 테마가 있어요. 애들이 주로 이제 약간 천착하는 고령화, 저출생, 뭐 갈등. 그러니까 사회 갈등도 뭐두개 맞죠? 젠더 갈등도 있고, 뭐 경제적 갈등도 있고, 어쨌든 그런 갈등 양상. 아니 뭐 이제 정보화에 따른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이쪽이 약간 상대적으로 지금 학부의 법대가 대부분 없다 보니까 법과 관련된 내용도 보통 사회학과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좀 잡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그럼 사회학과의 그런 테마들이 뭐에 관심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전형별 요소에서 아까 제가 뭐 독서라든지 선택 과목 이런 그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 친구의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위에 것들은 뭐 이제 이렇게 표시가 여기 이제 빵점이죠. 그다음에 세모 0.5를 줄 거고 이건 1.1점이 처리가 되고 여기는 1점이고 보통은 이제 학종 쓰는 애들이 이 위에 거에 점수를 많이 까먹거든요. 내신이 안 좋고 밑에 게 좋은데 얘는 반대로 내신의 어떤 그런 개별 요소보다 뒤쪽 요소가 더안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생김은 사회학과 생김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건대 이상 가는 애들한테서는 그래서 이제 감점 요소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성한 쪽으로 잡으면 2.5점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제가 아까 3점이 안 되면 1단계 통과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뭐 복용의식원 잡아도 3.25 정도. 동공수 구순자 잡으면 3.5 정도. 혹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친구가 그럼 아까 앞서 본 이과 1.8보다 점수가 좀 낮잖아요. 아, 그 봐라. 그럼 내신이 낮은 그 낮은 거 애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내신은 학교 별로 다르게 잡았잖아요. 얘는 지금 동공숙에서도 이 점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경희시권에서도 이 점수밖에 안 나오고. 얘의 문제는 사실은 이 활동 쪽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 생기부는 사회학과에 가려고 열심히 준비한 생기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 다른 쪽 잡아볼까 하고 제가 이제 그뭐 사회교육이나 윤리교육이나 이쪽 잡아봤는데 사실은 이제 사범대가 이렇게 잘 분화되어 있진 않죠. 교육학과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여기 만약 이쪽 사범대로 잡으면 내신은 좀 떨어져요. 그죠? 왼쪽보다 하나씩 좀 내려가죠. 그럼 요 세트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올라가요. 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역시 이 활동 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 좀 내신이 조금 더 0.25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고점수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사실은 이 친구는 학종에 적합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학종을 쓴 거는 학종을 쓰고 싶어서 쓴게 아니라 교과를 못 쓰니까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머조리티 사례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내가 썼다.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그럼 이게 변형이 이제 다시 재설정이 되느냐? 이렇게 재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뜨죠. 오대하고 계적. 생기부 안 좋은 게 불가능. 서성한 중 학종 안 되죠. 경희시권이 학종 뭐 써볼 수는 있어요. 이대만 이제 이게 좀 색깔이 바뀐 이유는 얘가 삼합육으로 최저가 세게 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최저를 맞추는 가능성이 생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 그이 진입대 영상에서 이 친구는 남학생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어쨌든 가능하고 이 친구 라인은 동공수 학종의 적정 라인.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제가 이 친구 이 1.8 이 친구는 이쪽 라인이 사실 적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 좀안된 케이스고 실입대 되는 건이 친구는 실입대 간 거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8과 2.5의 차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단 왼쪽 친구는 수능 체제의 중요성, 오른쪽 친구는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친구가 생활기록부가 어쨌든 2.5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한 단계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노란색으로 바뀌는 게 완전 한 단계 주저앉았죠. 자,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너는 재수 안할 거예요. 그러면 이 2선 이상으로 쓰시는 거죠. 청록색 이상으로 쓰시는 거고, 나는 재수할 거예요. 재수할 거예요나 정시가 잘 나오면. 근데 정시도 안 나오고 재수도 안할 거예요 하게 되면은 아래쪽 라인으로 이제 내려가야, 아래쪽 라인을 포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카드가 퍼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논술 카드가 섞이게 된다면, 논술 카드가 섞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런 이 왼쪽 친구 같은 이런 학교들은, 그럼 저는 뭐 논술도 써볼, 여기는 논술로 도전할래요. 이거 이상은. 이제 오른쪽 친구도 수성한 중 이상은 전 논술로 도전하기로 효과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카드가 또 이제 여기 섞여야겠죠. 논술은 뭐두개 정도 쓰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원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해보신 셀프 시뮬레이션이었고요. 자,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뭐 이게 한번 듣는다고 이해가 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좀 어려운 점들은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단계 일단 저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원서를 쓴 다음에 학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언제 어디서 준비하느냐?
이제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심문 기반의 면접이 있고요. 생기부 면접, 뭐 서류 질문이라고 저희 표현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제 요새 서류가 뭐 일부 그 이스트들 빼고는 생기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기부 면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질심문 면접은 뭐냐? 문항을 주고 다양합니다. 준비 시간을 시킨다. 처음에 그 답변을 하고 질문하는 방식, 면접관 그런 방식으로 질문되는 건 저희가 질심문 면접이라고 하고요. 뭐 일단 여기는 이제 의대하고 서영고 위주로 면접, 이런 면접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일반, 연세대 화로, 물론 연세대 뭐 국제영대 특기자도 있지만, 고려대 계적, 어쨌든 서영고. 문이과나 마찬가지. 그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에 과학특기자하고 일부 이제 그, 있죠. 일부 이제 학종에서 뭐 면접 보는 곳들이 있어요. 자유전공 이런 데 포함해서. 의대, MMI, 교대. 이런 데들은 요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 뭔가 면접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학종인데, 뭐 일부 뭐 국민대 교과 이런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럼 대다수 학종에서는 생기부 면접입니다. 이건 개별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아예 표현으로 이제 꼬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생기부에 나온 범위가 정해진 면접이죠.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1단계 발표 후에, 그러니까 보통 면접이 있는 전형들은 뭐 3배수, 4배수 이렇게 1단계 뽑아서 걔네들만 데리고 면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상 질문을 3, 40개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뭐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예, 저도 제 경험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편이고 뭐 학교에서 해주시는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도 꽤 유용한 편입니다. 다만 문제는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개별 학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의존하시지 말고 그건 약간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고 구체적인 컨텐츠에 대한 것들은 또 외부적인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는 있다. 반면에 이제 이 면접은 질심은 면접은 네, 하루아침에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대치동 기준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은, 전체 이제 해당되는 학생들 중에 절반 정도 학생들은 여름방학에 시작을 해요. 아, 이제 내신이 끝났으니까, 고3 기준. 그때부터 이제 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 4분의 1 정도는 원서 접수 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 정도는 대치동 기준은 사실은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대치동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나머지 4분의 1이 겨울방학에 미리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붙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잘안 됩니다. 1단계 붙고 해서는. 그러니까 1단계 붙고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땐 그냥 준비 안 했어도 붙을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 말고 뭔가 준비가 필요했던 아이들은 1단계 준비 후에 준비해서는 매우 늦는 경우가 많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일 것 같은데. 네, 시기별 준비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질심은 면접 기준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생기부 면접은 1단계 붙고 준비하면 되니까. 일단 여름 8주, 여름방학, 여름 8주라는 게, 여름방학은 4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름 8주라는 건 이제 보통 7월 한 셋째 주? 기말고사 끝나고, 그 다음 주 정도? 그때부터 원서 접수하는 9월 첫째 주 정도까지 8주는 일단 다 하셔야 됩니다. 제시문 면접하는 친구들은 일단 다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부담이 있으니까 4주 정도를 좀 짧게 가죠, 방학 때만. 자, 그 다음에 가을 8주라는 건 원서 접수하고 수능 직전 주까지. 왜냐면 이때 이제 저기 고대 개정 면접이 있어요. 그때까지 저희가 8주를 잡는데, 정시파는 제외. 정시파는 뭐냐면 정시로 어쨌든 내가 뭐 여기 나와 있는 서연고나 의대를 갈수 있다는 친구들은 수능에 집중해야 되니까 일단 이때는 쉬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수시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친구들은 이때도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가 좀 하나의 분기점인데 정시 위주로 가는 친구들도 쭉 하진 않지만 추석 연휴 때는 좀 반짝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학원 같은 데 다녀보니까 남들만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추석 연휴 중에도 준비를 좀 추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통 이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때부터는 이제 뭐 수능 직전에 면접인 데가 있고요. 뭐, 발표 후, 1단계 발표 후에 준비하는 데 수능 직후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큰 스케줄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그 면접 수업은 약간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 1회 정도 뭐, 3시간에 4시간 하는 거니까, 뭐, 이것 때문에 수능 준비에 지장을 받거나, 뭐, 다른 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일단, 학종을 하는 친구들은 내신이 끝나고 수행이 끝나면 정말 시간이 많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만 반짝해도 최저를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원하는 최저를. 이제 그걸로 뭐
올 1일 받아서 뭐 서영고 메디카를 가겠다고 하면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거를 7월부터 넉달 공부해서는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최저, 그러니까 뭐 삼합사, 상합오까지 맞추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별 준비는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워낙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거는 제가 질문을 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제 수업 안내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질문들 좀 주시고요. 제가 일단 지금 채팅창으로 제 브로셔를 조금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입 좀 다운받아 보시길 부탁드리고, 일단 요거는 일단 제가 진행하는 이제 서연고 제시문 면접은 문과를 제가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뭐 면접이 메인은 아니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는 물화생지 문제를 풀어야 하고, 뭐 고대 이과 같은 경우도 이제 투 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 과목까지 내용들은 커버를 하는데, 투 과목을 하는 건 조금 비양심적인 것 같아서 이과보다 문과 위주 수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부 100분 동안에는 아이들이 기출 문제를 좀 답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이랑 학습 멘토링을 이제 매주 실시를 하고요. 저랑 직접 하는 그게 전반부에 들어가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요 기출 아이들이 풀어본 기출 문제 3개 정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상 아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제 주제 및 이슈 특강이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요거는 이제 서영고 문과 면접이랑 MMI 수업이나 이런 포맷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 수업의 특징은 일단 매주 모의 면접을 한다. 요거 멘토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셨던 그런 배치 컨설팅에 상응하는 과정을 제가 매주 아이랑 원서 어떻게 쓸 건지를 조금 조금씩 정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변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차피 준비 시간 동안 제시문 면접은 정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치 논술 답안을 첨삭해 주듯이 워크시트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첨삭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민감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얘기를 안 하죠. 뭐 수업이 쓸만한지, 준비가 잘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께 매주 문자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세 가지가 일단 제가 하는 수업의 특징이니까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1대1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 이제 그 브로셔로 나간 내용이긴 한데, 지금 보신 과정이 요거예요. 배치 컨설팅.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풀 수는 없으니까 시립대에서 공개한 그 개인들 프로파일링 자료만 갖고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걸 저한테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일단 그 생기부를 미리 받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완성 안된 거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학생들한테 일단 내용을 받아서 보충을 할 거고, 이 3학년 1학기는 누구나 열심히 채워서 오기 때문에 사실 거기 변별은 잘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 가지고 일단 최대한 빨리 이제 그 제가 미리 좀 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한 90분 이내로 미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요 AS까지 신청을 하시면 요거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해서 어쨌든 그 학교 상담이나 아니면 또 다른 또 사교육 컨설팅 받으신 다음에 한 번쯤 최종적으로 이제 추가 피드백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진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 생기부 마무리를 어쨌든 본인에게 좀 맡기시는 학교는 요거 세 가지를 제가 묶어서 한꺼번에 패키지로 진행하기도 하니까요. 요거는 신청해 주셔도 좋겠고, 패키지 진행을 제가 많이 받지 못합니다. 요거 이제 로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선착순 20명만 제가 받아서 진행할 거니까, 지금 일단 확정해 주신 분은 한 대여섯 분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 한해서만 네, 7월 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고3이시죠? 다들 고3 아닌 것들은 제가 안내를 생략하겠고, 그리고 네, 요건 이제 제가 서연고반 문과 면접.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 풀 거고 무슨 이슈를 다룰 거고, 그다음에 입시 멘토링 어떤 내용 나갈 거 공개를 하는데, 저는 투명한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하는데, 이게 이걸 공개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 뭐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는 뭐 국제는 안쓸 건데 국제 문제 풀어야 되느냐. 근데 이거는 그런 걸 뭔가 따지시라고 드리는 자료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수업 하시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그 주로 이제 대형 학원일수록 이 커리큘럼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불투명한 게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어쨌든 공개를 하고, 제가 이제 뭐왜 이게 필요하냐 물어보시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일단 서영고 문과반이고, 그다음에 아마 거기 MMI 커리큘럼은 또 브로셔 나가 있을 것 같네요. 그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입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진행을 하긴 했는데 언제나 그러하듯이 입시와 관련된 질문들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디와 하스를 동시에 지원하시면 일단 면접의 그 문제 포맷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UD는 영어 제시문에 영어 답을 해야 되고요. 하스는 영어 제시문이 섞여 있지만 답은 한국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는 방식은 일단 첫 8주, 여름 8주 동안에는 그냥 같은 수업에서 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그걸 답변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그런 루틴은 같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 후에는 UD 면접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UD 면접은 10월 넷째 주에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후에는 한 5, 6주밖에 안 남거든요. 5, 6주밖에.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때 거기 영어 면접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영어 스피킹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애들 부담을 느껴요. 실제로 면접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 그때는 유지 면접 집중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스는,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이상 시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그 여름방학 해놓은 거 기초를 바탕으로 다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스케줄이 전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MMI 면접도 준비를 하고요. MMI 커리큘럼이 제가 여기 드린 거, 네, 잠시만.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MMI 반 제가 4주짜리로 일단 저기 여름방학 동안 기초반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대는 이제 서울대 스위대 같은 경우는 이제 MMI 면접을 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요 수업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시간표가 좀 줄게요. 일단 세 군데에서 개설 예정으로 있는데, 네, 여기 일단 화요일 날 메디스카이 대치에서, 네, 오후반 낮 시간, 그다음에 일산 2강에서 여기 토요일 저녁에 지금 개강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강동 고덕 여기서 낮 시간, 이렇게 일단 세 타임 정도 개강 예정으로 있고요. 개강은 요건 방학하면 시작을 해서 아마 7월 23일 정도부터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수의대 준비, 서울대 수의대 기준 보면 여기 일에 오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세요. 또 이제 이런 그룹 수업들이 좀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살짝 안 맞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3시간만씩 아까운데 싶으시면 그냥 개인 수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1대1 수업으로 오시면 조금 한 절반 정도 시간으로, 한 100분 정도 되겠죠? 100분 정도 시간으로 저 내용을 제가 다 진도를 나가니까 1대1로. 네, 그러신 경우에는 1대1 수업으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이나 논술도 노벨한 표현이 쓰일 수 있고, 저는 항상 이제 수능에서만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여기 오는 친구들은 다 이거 처음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대치동 기준 한 4분의 1 정도만 이제 경험을 했고, 대부분의 한75% 이상은 지금 그러니까 면접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지 처음 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7월 3주에 개강하는데, 7월 13일, 14일 그때 개강하는데, 그때 오는 애들은 다 노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한 2, 3주 되게 힘듭니다. 약간 애들이 자괴감도 느끼고요. 남들은 다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냥 그 과정을 거쳐야 네, 면접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자료요? 근데 오늘은 이게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 사실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게더 중요하긴 한데 일단 제 자료 좀 넘기고 있을게요. 질문들 주실 동안. 또이 영상은 제가
바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필요하신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주셨으니까 기말이후 보고서를 마저 챙겨야 할 거라 수능 준비를 들어. 아, 이게 지금 사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게 2월이나 3월에 결정이 났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중고사 직후라든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뭐 이런 객관적 주관적 마지노선 따리고 생기부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내 주전형이 뭐 이걸 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학종이나 수시를 쓸 거다. 수시를 쓸 거고, 수시를 주력으로 하실 거예요? 그럼 보고서를 당연히 챙기셔야지. 왜냐하면, 이거 이제 특히 많이 고3 때 시행착오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생활기록부는 8월 31일까지 마감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산이 8월 31일까지 마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뭔가 내용이 바뀌는 거는 사실 여름방학 때까지가 대부분이에요. 뭐 여름방학 보통 올해 한 7월 20일 전후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일단 뭐 학교를 잘안 가게 되니까 선생님들 뵙기도 쉽지 않고, 특히 세특 같은 거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가 뭐 보통 지금 7월 첫주 정도에 이제 학교 따라 다르게 끝나는데, 그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다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그거를 집중해서 하려면 사실은 미리 어느 정도 라인업을 짜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어떻게 갈지. 제가 아까 1학기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게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남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이지, 근데 그때 남들만큼 안 하면 그만큼 손해는 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역전이 불가능한 말씀이지, 뒤처지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는 그다음부터 하면 되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 8월 15일 이후에는, 뭐, 그니까, 뭐, 또 7월 말 이후에는 생기부에 관련해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자소서도 없잖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특히 이제 생기부 마무리나 뭐 개최까지 다 한꺼번에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제가 보여드린 패키지 상품 프로그램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게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 아직 기말고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좀 예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늦게 오셔서 제 브로셔를 못 받으셨다면 다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지난주인가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